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32회 2022회 2차 정례회의 제2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 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 팀장 이순정입니다. 먼저 지난 12월 1일 제1차 본회의 이후 각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 부의 운영위원회를 위하여 2012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3건, 2023년도 의회 회기 운영 계획 일권 3건을 심사 완료하고 심사 결과를 제출 하였습니다. 12월 2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2012 부양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4건과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등 동의안 2건을 심사 완료하고 심사 결과를 제출하였으며 2021년도 2012 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에 대한 보고 2건 등 보고 2건을 청취하였습니다. 12월 3일에는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기하여 2012 지역상권 상승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6건과 2000 도시관리계 인도지역 결정 변경안 시의회 의견 청취권 1건을 심사 완료하고 심사 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6일과 7일 2차에 걸쳐 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의 박명서 위원님을, 부위원장의 박준하 위원님을 선임하고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영계획 변경안과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완료하고 심사 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의사 일정은 각 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총 28건에 대하여 해당 위원장님께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신 후 의결하시겠습니다. 아울러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입구의 건 등 3건의 의안에 대한 의결과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네, 금일 의사 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2022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사 일정 제2항 2022회 의원 의정 활동비 월정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 일정 제3항 2022회 의원 행동 강령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세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영위원회 박명서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명서 위원입니다.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완료한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회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명을 정리하고 의회나 위원회 출석 답변하는 관계 공무원과 지방 공기업에 따라 설립된 공단 및 출자 추정기관 임원의 범위를 규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도 2010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알선, 청탁 등의 금지,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직무 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의 금지 등의 규정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박명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금일 의사 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4항 이천시 읍면동 새마을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0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0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0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00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00 발전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2000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2000시 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00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00시 이통장 반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00시 공유자산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2000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2000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2000시 아동 친화 도시 조성에 관한 전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등 16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박노희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노희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시 읍면동 새마을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른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새마을 사업을 활성화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시 의사장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사자와 의상장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수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기관으로 삼아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0시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 감면 대상을 확대하여 시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체육시설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명을 정비하고 협의체 기능 및 관련 위원회를 정비하며 협의체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 근거를 명시하는 등 원활한 지역사회보장 관련 업무 추진을 위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에서 조례로 이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시 발전기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을 근거 법령으로 명시하고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2000시의 중요 정책과 현안 등에 대한 장부 및 제안을 통해 원활한 시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00시를 대표하는 기존 상징물 캐릭터 외에 반도체, 미래첨단 도시 등 이미지 캐릭터를 추가함으로써 시정 홍보에 다양하게 활용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시 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에 따라 조례로 이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의 기능 및 주민참여 예산지역 회의 기능을 정비하고 주민자치회가 지역사회의 기능을 대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실질적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운영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을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 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장면 5천 1위와 양촌 1리, 증포동 송병 3통의 기존 자연마을과 아파트를 분리하고 율면 본중리를 하천을 경계로 분리하고자 개정하는 개정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급처분 가격과 면적 기준을 조례로 정하므로 이마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 기준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 체육진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포상 등에 관한 사항 및 체육진흥협의회 운영 관련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관 명칭 및 유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이태원 사고로 인한 사망자 유가족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정부 지자체가 지방세 감면을 통일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동의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23년 정립은 공유재산 관리계약입니다. 본 동의안은 장원읍 행복복지센터 재건축 취득 청구권과 창경도 행복복지센터 재건축 취득 청구권, 장원 지역 활성화 플랫폼 거점 공간 부지 매입 취득권, 북당천 인공습지 사업부지 매입 취득권, 남부 건강생활지원센터 관리 취득권을 추진하여 시민의 삶 질 향상을 도모하고 여러 가지 인프라를 조성하고자 하는 동의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의원회의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노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16건의 안건에 대해 의원들이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0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2010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2010 화재 대피용 산소 공급 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2010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2010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2010 환경학습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2010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시의회 의견 청취권 등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송난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송난입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하게 됨에 따라 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과 노동안전보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 현장에서 재해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정책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선언적 상징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는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정책 지원을 위해서는 우리 지역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산업과 다양한 고용 형태의 산업 현장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시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노동안전보건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기본계획 수립과 노동안전보건 증진 시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다음은 이천치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족한 소방인력을 보완하고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구조, 구급 등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화재대피용 산소공급 마스크 등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 발생 시 대부분의 인명피해가 유독가스 질식으로 발생하고 있어 공공기관, 의료기관, 보육기관,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의 화재대피용 산소공급 마스크 등의 비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그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로 어린이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제정된 법령과 일부 비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상권 구성원 간의 상호 협력과 자생, 자립적 상권의 육성과 보호를 통하여 시민경제의 균형 발전의 기여를 목적으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2022년 4월 28일 제정 시행되고 지난 5월 18일 중소벤처기업부의 요청에 따라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시 환경학습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그동안 유료로 운영되던 동북권 광역자원해수시설 내 환경학습관을 무료관람시설로 전환 운영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인식 제고와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천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 희의의 의견 청취권입니다. 본 의견 청취권은 신등 노회천역 1원에 대한 환경친화적 주거용지 공급으로 서민 주거 환경의 기여를 위한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는 도시개발 사업이 가능하도록 용도지역 변경을 결정하고자 하는 의견 청취권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채택되었습니다. 특히 공사 기간과 개발 이후 인근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추가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외 기타 사항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의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옥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것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화 2022년도 제3차 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8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심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박명서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명서입니다. 정례 기간 동안 예산 심의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시행정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3차 기금 운영계획 변경안과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차 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3,679억 3,100여만 원으로 기정 대비 1,067억 8,500여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번 기금 운영계획 제3차 변경안은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2개 개정 및 양성평등 기금과 농촌 지도자 육성 기금의 변경 계획으로 각 기금의 예수 예치금 계획의 변경을 반영한 변경안으로 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4,977억 7,200만 원으로 지정 예산 대비 7.42%인 1,035억 1,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추가 변경분 및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미집행 예산의 정리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 간의 토론과 협의를 통한 심사 결과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심혈을 기울여 예산안을 심사해 주셨던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협조해 주신 시행정부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박명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 상정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원들의 이의가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임진모 의원님과 두 분이 발의하였으며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실시하는 12월 20일과 12월 21일 이틀간 본회의에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이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 설명은 의석에 배배드린 유인물을 가름하고 바로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출석 요구서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0항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하여 김정호 기획 예산 담당관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 담당관 김종호입니다. 2012년 안정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현식 부회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하게 시행 제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글로벌 통화 긴축, 경기 침체 영향 따라 세계 및 국내 경제 전망이 밝지 않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2023년에는 우리시 세입 여건은 반도체 경기 불황 및 부동산 시장 경기 침체 등으로 지방세가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 여건은 2010 중장기 발전을 위한 역점 정책의 선제적 추가 지출 수요 증가, 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 및 복지 정책 확대를 위한 지방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경상 경비 긴축 예산 편성과 안정적 계획적 자금 관리 등 건전 재정 운영 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총 예산 규모는 1조 1,780억 700만 원으로 22년 본 예산 대비해서 3.23%인 368억 6,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647억 원으로 전년 대비 4.50%인
415억 4,9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특별회계는 803억 7,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60%인 714억 4,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1,329억 3,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82%인 161억 2,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내역입니다. 지방세 수입 3,772억 2천만 원, 세입 수입 461억 2,500만 원, 지방교부세 70억 원, 조정기부금 560억 6,700만 원, 고조금 3,132억 8,700만 원, 모든 수입 및 내부거래 1,650억 원을 각각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분야별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에 547억 9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156억 1,100만 원, 교육에 219억 4,400만 원, 문화 및 관광에 547억 1,100만 원, 환경에 515억 3,800만 원, 사회복지에 3,442억 400만 원, 보건에 216억 8,900만 원, 농림해양수산에 1,121억 5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에 123억 7,300만 원, 교통 및 물류에 896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587억 500만 원, 예비비에 50억 9,500만 원, 기타에 1,215억 1,600만 원을 각각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액입니다. 기타 특별액의 총 예산 규모는 803억 7,400만 원으로 특별회계별로 말씀을 드리면 교통사업 특별액은 93억 8,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6.39%인 81억 2,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발기금 특별액은 2,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5.70%인 7,9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의료기금 특별액은 24억 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43%인 1억 4,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대지보상인시 특별액입니다. 3,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0.06% 감액되었습니다. 수지계산 특별액은 651억 7,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8.41%인 212억 5,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퇴직을 처리 시절 특별액은 33억 2,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4.3%인 17억 6천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특별액에는 증감 없이 2,7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2023년도 일반 및 특별액의 세입세출 예산은 민선 8기 주요 정책사업과 시민급편 해소사업을 우선적으로 계산하였으며 적응지역으로 시민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가성비 높은 사업을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폭넓은 이해와 철저로 2023년도 본예산을 원한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2000년 새롭게 시민을 신나게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 특별하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종호 기획예산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하게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윤기태 상하수도 소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 윤기태입니다. 2012년 기록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하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하게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예산안의 총 규모는 709억 7,148만 3천 원으로 전년 대비 77억 2,496만 1천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예산은 총 334억 1,205만 6천 원으로 농업 수익 328억 2,077만 6천 원, 농업의 수익 5억 6,12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 예산은 총 375억 5,642만 7천 원으로 자본 이익금 수익 67억 8,200만 원, 유보 자금 307억 7,74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실 예산입니다. 수익적 지출 예산은 총 334억 1,205만 6천 원으로 원수비 지출이 27억 6,984만 4천 원, 정수비 60억 7,082만 9천 원, 대급수비 42억 9,199만 1천 원, 급배수공사비 27억 원, 일반관리비 30억 9,983만 3천 원, 정수 및 수용과 관리비 14억 8,419만 4천 원, 전기순익 수정손실 1,500만 원, 예비비 129억 8,036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 예산은 총 375억 5,942만 7천 원으로 예탁금 115억 2,373만 2천 원, 부축물 241억 1,550만 원, 기계장치 6억 3,640만 원, 차량 운반부 1억 500만 원, 공기구 비품 1,000만 원, 건설 중인 자산 7억 2,400만 원, 예비비 3억 7,55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계획입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계획 예산안의 총 규모는 619억 6,176만 7천 원으로 전년 대비 44억 305만 9천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예산은 총 205억 4,976만 7천 원으로 영업수익 199억 8,826만 7천 원, 영업의 수익 5억 6,1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본 예산은 총 414억 1,200만 원으로 자본 이익금 수익 153억 1천만 원, 유보자금 26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수익적 지출 예산은 총 205억 4,976만 7천 원으로 단거리 9억 원, 일반 단위비 20억 1,117만 8천 원, 1,117만 8천 원, 전기 손익 수정 손실 1천만 원, 예비비 176억 2,85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 예산은 총 414억 1,200만 원으로 예탁금 50억 원, 기타 자본 이전 3억 3,948만 3천 원, 건설 중인 자산 123억 1천만 원, 기타 자본적 지출 112억 원, 112억 2,112만 3천 원, 예비비 25억 3,339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상하수도공기업 특별계획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 그러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원한대로 시민 의결해 주시면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과 환경 친화적인 하수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니태 상하수도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휴회권을 상정합니다. 예산 심의 등 특별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9일부터 12월 19일까지 11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2023년도 의회 회기 운영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의회 회기 운영 계획의 건은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및 추경안 등의 심사를 위해 쓰신 의원님들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를 해주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32회 이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